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얘의 두 근이 서로 다른 소수가 된대요. 그러기 위한 모든 N의 합을 구하래. MN이 자연수고 또 근이 소수라고 얘기하니까 근이 소수다 해서 출발을 해서 정수근 문제잖아. 그럼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어디서 시작을 할까? 일단 두 근의 근과 계수관계 한번 쓸까요? 두 근의 합은 얼마냐? m분의 10이고 두 근의 곱은 m분의 n이야. 근데 두 근이 모두 뭐니까? 소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소수. 따라서 소수가 되려면 얘도 정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판단은 쉽네. m이 뭐야? 10의 약수. 소수는 자연수를 의미하니까 1, 2, 5, 10일 거고. 그런데 여기서 10은 될 수가 없고요. 10이 되는 순간 얘가 1 되니까 소수는 최소한 2잖아. 자, 소수는 최소한 2 이상인데. 근데 알파, 베타가 지금 다른 놈이라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다른 거기 때문에 뭐야. 하나가 2면 제일 작은 게 3이니까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5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5도 안 되지. 5가 되는 순간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요.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건 1과 2다. 그래서 첫째, M이 1이면은, M이 1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이에요. 얘가 소수면서 10이 되는 거 뭐 있을까? 2하고, 3하고 7밖에 없지 않냐? 3과 7이 소수예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얼마지? 21이잖아? 얘는 M이 1이니까 1분의 N. 해서 얼마? 얘는 21이 됩니다. 두 번째, M이 2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면 5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되는 것은 두 근은 2하고 3밖에 안 되지.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6은 M이 2여서 2분의 N이 되니까 N은 얼마? 12. 그래서 다 더하면 모든 N의 합이니까요. 33이 답이 된다. 근과 계수관계로 이렇게 푸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다? 정수근 문제니까 근의 공식에 넣는 것도 괜찮아. 루트 속이 완전제곱식이다. 혹은 루트 속이 0 이상이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루트 속을 넣으면 근의 공식 넣으면 X는 M분의 5 풀마 루트 25 빼기 MN이라고. 그래서 25 빼기 여기서 두 가지로 또 풀 수 있다. 첫째는 25 빼기 MN이 0 이상이더라.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두 번째의 풀이는 25 빼기 MN이 뭐다? 어떤 정수의 제곱이더라. 로 푸는 거 하나. 근데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몰라. 근데 여기서 MN이 뭐야? 25보다가 작아요. 25보다 작은 것은 많잖아. MN은 자연수기 때문에. 1이고 2고 이렇게 등등 됐다니까 이게 너무 좀 복잡하네요. 그럼. 복잡하단 말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세기가 힘든데 근데 루트 속이 완전제곱 수가 되면은 되니까 MN이 뭐야? 이건 좀 쉬운 것 같다. 네모 제곱 25제곱 25가 아니고 25 빼기 네모 제곱이야. 얘가 될 수 있는 거 이제 여기서 찾는 거죠. MN이 뭐야? 여기 네모가 1 될 수도 있잖아. 그럼 MN이 얼마? 24가 되는 경우이고 2가 되면은 MN이 2면 4잖아. 21이 되는 거고. 맞나? 그 다음은 MN이 될 수 있는 게 소리 야야 MN이 될 수 있는 게 2가 돼 4고 3이 되면 16이잖아 MN이
4가 되면 9고요. MN이. 5가 되면 0이니까 안 되지.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아, 2, 3, 4, 5, 4까지 밖에 안 되잖아. 이 경우에, MN을 정한 후에, 그 다음 뭐야? 뭘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소수가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얼마야? X는 MN분의 얘가 25잖아요. 24니까 1이니까 5 풀마 1이잖아. MN분의 아니고 M분의. 자, 다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소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n분의 얘가 더하면 6과 얼마? 4가 돼요. 얘가 소수가 되려면 m이 얼마 돼야지?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2가 되어야 되니까 m이 2면은 n은 12잖아. 근데 2가 되면 되나? 2가 되면은 3과 2가 소수니까 오케이. 자, 21이면 n분의 21을 넣으니까 4가 되는 2잖아, 2. 그래서 5 풀마 2잖아요. 5 풀마 2니까 n분의 7하고 얼마? 3이 되니까 m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소수잖아. 그래서 m은 1. 그럼 n은 21.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나왔나? 21. 12가 나왔죠. 됐고. 16이 되면 n분의 16이니까 9잖아. 5 풀마 3이잖아. 얘는 n분의 8과 2예요. 소수가 될 수가 없지. 2 때문에 소수인데 8이 소수. 약분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n분의 9넣으면은 16이니까 5 풀마 4예요. 그러면 n분의 9와 1이잖아. 얘는 소수가 될 수가 없지. 1 때문에. 2 때문에 나누어서 안 되고 얘 나눌 수 있으면 얘 4, 이게 소수가 되지만 얘는 분수가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답은 12와 21이잖아요. 두 개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근각의 수관계로 푸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근의 공식 넣었을 때 루트 속이 0 이상이다 해서 이거의 범위가 제한이 되면 좋은 거고 제한이 될 때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얘는 개수가 24가지나 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아 이건 아닌갑다. 그러면 완전제곱수는 돼야 되지 않냐 하면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정수근 문제들은 근과 계수관계로 풀든가 아니면 어떻게 푼다? 근의 공식의 루트 속이 완전제곱수다 혹은 0 이상이다를 이용해서 푼다. 자, 확인을 해 두시고.